승자이신 오현미 씨는 자신과 함께 데스매치에서 면제될 플레이어를 선택해 주십시오. 내 동료는 그냥 저한테 진표 달라 했으면 좋겠다. 알지? 어차피 둘 다 저렇게 뭐 주겠다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책임질 거다 하면 저는 차라리 아니야 봐봐 저는 차라리 그냥 동민이 형을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 또 동민이 형한테 그 얘기 했더니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응? 연주보다는 아영이가 얘기가 됐고 이야기가 더 수월해 공정에 가는 수밖에 없어 일단 나는 안 받을게 응? 여지가 있어야 되니까 니네 둘 중에 한 사람 받아야 되는데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한다 응? 저쪽에서는 아영이를 체결해 응? 난 얘, 이런 얘기 다 했어 아영이를 체결해 근데 아영이한테 상대표가 간다 그러면은 연주는 좀 그런데 이거야 오빠 말도 나도 책임을 느끼고 오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걸 내가 늦게 들었지만 어찌됐고 오빠 말대로 얘기가 안 된 상황에서 딴 데다 얘기를 전한 게 제가 실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의 증표를 갖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연승이 형은 당연히 안 뽑을 거고 동민이 형을 당연히 안 뽑는데 동민이 형을 안 뽑는 이유가 제가 일부러 꼴찌한 이유가 동민이 형이 애초에 채웠던 계획을 무마시키려고 제가 일부러 꼴찌를 했잖아요. 제가 만약에 동민이 형을 뽑으면은 형이 원하던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. 형이 블랙미션을 하고 저랑 연승이 형이랑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저쪽 팀의 완벽한 승리를 갖다가 뺏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꼴찌를 한 거예요. 10초만 얘기할까요? 주고 싶은 사람... 그러니까... 그 주고 싶은 사람이라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아, 그... 네. 둘이 가위바위보 해. 난 둘 다 뽑기 싫으니까. 방송. 알겠습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, 그냥. 제가 볼게요. 네, 말하면 되나요? 네, 지금 말하시면 됩니까? 저는 생명의 증표 장동민 씨 드리겠습니다. 제가 아영 누나를 쳤으면 연주 누나가 찍힐 거 알면서 준 거고 제가 동민이 형을 주거나 연주 누나를 주는 건 아영 누나가 찍힐 거 알면서 주는 거예요. 그건 어쨌든 둘 다 똑같지 않은 거였는데 어찌됐든 그 둘 중에 상대방한테 뭔가 개인적으로나 게임상에서 조금 원한 관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미운 사람이 있다면 그냥 그 사람을 찍도록 그냥 두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러한 누가 선택될 거를 알고 몰랐고를 떠나서 그냥 제가 선택하고 싶진 않았어요